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소띠 운세 정월달, 1월달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요. 정축생 우리 소띠 여러분들, 올해는 힘들지 않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양반들 올해 속상할 일이 좀 있으시네. 그 속상한 게 근데 개개인마다 좀 틀리겠죠? 그쵸, 개개인마다 틀린데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할 때 다시 원점. 어느 정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이 자리,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본인 입에서 아, 삶이 참 힘드네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의 반복일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무해무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어려운 말이야. 이거 무해무득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으니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올해는 그래도 제자리 걸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게 조금 내가 지치더라도 한 번 더 힘을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7 우리 소띠 여러분들 조금 곱하기 3 속상해. 삼재예요 올해 소떼들이. 근데 그 중에서 올해 37 삼재가 좀 많이 안 좋아. 올해는 금전으로 나한테 해가 될 일이 많아. 그리고 혹시라도 집안에 이장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진짜 올해 좀 수가 많이 안 좋을 거야. 혹시라도 산소를 위해서 윗대에서 건드리셨거나 이러던 양반들은 올해 더욱더 많이 조금 힘들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고, 우리 마흔아홉 딱 걸렸어. 아홉수에 나가는 삼재, 아홉수에. 네. 그런데 이 양반들 아홉수에 삼재이긴 하나 문서도 있어. 그 문서가 또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렇지. 누구 말대로 종이짝 같은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진짜 올거진, 진짜 이걸로 씨를 뿌려서 진짜 빌딩을 살 수 있는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네. 이 올해는 호불호가 정확하다고 봐야 돼. 뭐 아니면 도예요? 오케이. 네. 아주 뭐 아니면 도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뭐 아니면 도거든. 이거 진짜 잡으면 한몫이고. 그쵸.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쪽박이야. 요때는 귀인도 없어.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홉수에 나가는 삼재에 코가 딱 걸렸으니 진짜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 네. 살얼음판을 살살 얼었나 안 얼었나, 가도 되나 안 되나 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 건강 진짜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될 수 있으면 생일밥 안 드셨으면 좋겠어. 이 양반들은 생일밥 먹고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 내 생일달에는 웬만하면 잔치집 가지 말아야 되겠지. 네네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도 않지만 그렇죠. 수가 사나움은 있잖아. 이상하게 또 가게 돼. 그러니까 61이 양반들 올해 몸수 건강 잘 챙기셔야지. 혹시라도 아, 나 너무 건강해. 뭐 병원에서 나 40대래 이런 그거하고 상관없어.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제가 이제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가는 삼재입니다. 소띠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좋고 맨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심을 진짜 하셔야 되는 한 해니 삼재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화신당 초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